와, 우와, 우와. 차박해도 되겠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슈퍼카 맥라렌 아투라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정우 선수의 차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이 맥라렌 아투라가 4년 만에 현재를 보게 됐어요. 바로 맥라렌 아투라 스파이더가 2월 29일에 현지에서 출시됐는데 이 맥라렌 아투라 스파이더를 올해 바로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만나보기 전에 이 아투라 맥라렌 3.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지고 스파이더를 미리 맛보는 재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슈퍼카인 만큼 바로 타면 좀 섭섭하잖아요? 이렇게 외관이 멋있는데 외관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 색깔 경쾌하죠? 플럭스 그린이라고 하는데요. 색깔 옵션은 34가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34가지 말고도 고객이 주문하는 거에 따라서 더 다양한 색깔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헤드램프 보시면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데 이거 불 켜잖아요?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헤드램프에서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얼굴 전체를 보면 맥라렌만의 특징적인 장난꾸러기 얼굴을 볼 수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좀 얄밉다 막 때려주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차가 초경량에 집중해서 굉장히 경쾌한 운전감, 승차감을 주는 차인 만큼 이 외관부터가 먼저 신나고 즐겁고 유쾌하고 경쾌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맥라렌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 디자인 철학이거든요. 예쁨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통기성이에요. 공기 역학을 고려한 건데 여기도 보이고 보이잖아요. 슈퍼카니까 달리면 그만큼 엔진이 열을 받을 수 있고 이 브레이크에도 열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식혀주는 장치입니다. 공기가 그만큼 잘 통하게 돼 있고요. 뒤쪽에도 보시면 이 엔진 덮개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뭐 눈, 비 이런 거 그대로 다 맞을 것 같은데 하지만 괜찮겠죠? 왜냐면 맥라렌이니까요. 예,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정말 제가 기다렸던 순간인데요. 여러분 슈퍼카 왜 타세요? 만약에 타신다고 하면 우당당하는 엔진 소리? 스피드? 성능?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맥라렌만의 특징적인 다이드럴 도어인데요.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시저 도어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굉장히 날렵하게 이렇게 슉 들린 느낌인데 얘는 조금 더 날개가 넓게 펼쳐져가지고 나비처럼 버터플라이 도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다이드럴 도어의 특징은 이 경첩이 이 A필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 시저 도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차의 외관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신발 갈아 신고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내를 지나고 있어서 컴포트 모드로 운전하고 있는데 얘가 V6 트윈터보 엔진이거든, 6기통? 근데 이제 8기통에서 6기통으로 되니까 약간 슈퍼카인데 갸웃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대신에 6기통으로 오면서 기존에 90도에 맞춰져 있던 실린더 각을 120도로 넓힌 거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낮아져서 중심을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 자, 이쯤에서 지현이가 한번 자동차 재원 좀 말해줄래? 엔진은 585마력? 전기모터는 95마력으로 최고 출력이 680마력이에요. 감탄스럽지 않냐? 지난번에 우리가 탔던 소렌토 비교를 해봐. 소렌토요? 비교하지 말까? 네, 갑자기 소렌토요? 맥라렌이 초경량화! 이거에 거의 집착적으로 신경을 썼거든. 근데 마력을 봐봐. 거의 뭐 일반 차들의 몇 배 정도에 달하는 마력이니까 진짜 놀라운 거지. 이렇게 가벼운데 이렇게 힘이 세다. 근데 선배, 이 맥라렌은 되게 제로백으로도 유명하잖아. 아, 유명하지. 멈춰있다 100km까지 갔는데 3초, 300km까지 갔는데 21.5초. 근데 저희는 왜 제로백 못해봐요? 아, 그게 너무 지금 날카로운 질문을 해줬는데 네. 아, 제로백을 하고 싶었지. 당연히 슈퍼카를 타면 제로백이 핵심이잖아. 그래서 해보고 싶었는데 이 서킷을 대여하려고 하니까 9-6 대여 비용이 대략 1,0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 네? 1,000만 원이요? 아쉽지만 금전적인 한계로서 하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속도 좀 내볼게 이제. 네. 그래요, 이래야죠. 우와. 바로 쾌속 드라이빙의 느낌. 선배,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연비. 빠질 수 없잖아요. 이게 국내 공인 연비는 나와 있지가 않아.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은데. 대략 외국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걸 환산해보면 한 16.5km 정도? 맥라렌 아투라는 진짜 다 좋은데 차 내부에 수납하는 데랑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뭐가 없지? 가뜩이나 뒷좌석도 없는 데다가 왠지 그 차 생각나지 않냐?
그 차요? 그 차 있잖아, 그 차. 뭐가 많이 없었던 그 초미니멀 지향하는 그 차. 아, 죄송한데 그 차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 차는 있어야 될 것도 없잖아요. 아, 근데 대신 앞쪽에 트렁크가 넉넉하니까. 깊이 이거 약 40cm 정도 되고요. 가로가 78cm 나옵니다. 네, 여기도 약 40cm입니다. 타박해도 되겠다. 선배는 이런 슈퍼카 어떨 때 타고 싶어요? 집 앞에 콩나물 사러 갈 때? 네? 이런 걸 타고 뭐 집 앞에 뭐 이제 뭐 장을 보러 간다든가 귤한박스 사러 간다든가 이런 게 정말 어떤 정말 가진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멋 뭐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이제 가지지 못한 내가 생각해 보는 건데 사실 이게 이 맥라렌의 어떤 철학하고도 좀 맞닿아 있어. 원래는 이 차가 이제 레이싱팀에서 출발을 했잖아. 이런 슈퍼카가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없다면 그거는 뭐 독수리가 그냥 큰 세상에 갇혀 있는 거랑 비슷한 모양새가 아닐까? 근데 브루스 맥라렌이 이 차를 트랙에서 꺼내서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슈퍼카로 만들어놨단 말이지. 그게 바로 브루스 맥라렌이 고안한 M6 GT인데 근데 맥라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뉴질랜드에서 자동차 정비공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자동차 경주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직접 막 경주에 참여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지. 근데 맥라렌이 19살 때 신나가게 된 거야. 근데 맥라렌이 나가보니까 너무 재밌거든. 너무 괜찮고 이제 자동차 경주에 입문을 하게 되면서 그때 1958년 뉴질랜드 그랑프리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적을 거둬. 그래서 F1에 발탁이 돼서 그 F1 팀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한 몇 년 정도 지나서 뭐 슬럼프가 왔는지 갑자기 이제 성적이 너무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결국은 F1과도 결별을 하고 1963년에 브루스 맥라렌의 이름을 붙인 레이싱 팀을 창설을 해. 슈퍼카를 만들고 뭐 이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양산형 차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고안한 게 좀 전에 말한 M6 GT 250대 정도를 대량 생산할 계획을 세우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이제 개발하고 있었던 차를 테스트 드라이빙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이제 향년 33세로 요절을 하게 되는 그런 비운의 스토리가 있지. 선배 근데 좀 운전 해보셨잖아요. 승차감은 어떤 것 같으세요? 뭔가 일반 차를 탔을 때 그 승마장에서 잘 교육받은 아주 점잖은 말을 타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그냥 막 야생에서 막 들판에 뛰어다니는 버팔로 한 마리를 잡아다가 엄청 길들이면서 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필요해. 근데 이게 이 차가 코너링이 진짜 예술이야. 코너를 돈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 직선도로를 가는 거하고 느낌 차이가 없어. 아, 네. 왜 슈퍼카나 이런 걸 타면 되게 허리 아프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치, 이것도 지금 시트가 그냥 되게 얇고 푹신하고 그런 거 없어. 오래 타지도 않았는데 허리가 좀 아프고 푹신하지도 않고 근데 간지 나는 것 때문에 다 약간 견디는? 이 모든 걸 다 감수하고 탈 수 있는. 너도 이제 그러면은 되게 맹며드는 거. 맥라렌에 스며드는 거. 근데 이건 슈퍼카잖아요. 포르쉐도 있고 람보르기니도 있는데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이 슈퍼카 위에 뭐가 있냐면 하이퍼카가 있어. 이 하이퍼카라는 거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가격면에서도 슈퍼카는 정말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의 수준을 갖고 있는 애들을 하이퍼카라고 하거든. 우리가 타고 있는 아프라는 슈퍼카지만 맥라렌 세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500대가 한정 생산이 됐고 가격은 20억 원대. 또 어떤 게 있냐면 부가티 베이론 슈퍼스포트가 있고 코닉세그 아제라가 있고 메르세데스 AMG1 35억 원. 근데 이거 아트라는 매장 가면 아무나 타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그게 또 일반 승용차랑 다른 점인데 일반 차는 그냥 뭐 가서 상담해보고 그 다음에 뭐 여유분 있으면 타볼 수 있는데 이 차는 사실 또 보증금이 필요해. 최상위 명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구매 실적이 한 뭐 몇천만 원 정도 필요한 것처럼 차값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야지 타볼 수 있고 물론 차를 구매를 안 하게 되면 보증금은 환불은 된다고 해. 차값이 얼만데요? 요거는 3억 3천만 원이고 이 아투라 스파이더가 올해 나온다고 했잖아. 그거는 4억 7천만 원. 와, 근데 같은 아투라 시리즈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갑자기 엄청 뛰는 거예요? 그치, 4년 만에 1억 4천만 원 정도가 비싸져서 돌아왔지 뭔가가 업그레이드 됐을 텐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를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성공해야겠다. 아, 너무